마실 건 뭘로? 용건만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럽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내 밑으로 오지. 주원이 파트너라고 해서 눈여겨봤는데 앞으로 내 조직, 대한민국 경찰엔 말이야 우리 이경희 같은 인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참에 이경희를 발령낼 참이야. 어디로 말씀이십니까? 서울청 감찰 조사계. 비리 저지른 새끼들 싹 다 잡아들이자고. 이동식 경위. 대한민국 근간을 지키는 15만 경찰의 수장을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후보자님, 방금 솔직한 답변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JSB 단독 기사입니다. 한기환 후보자의 측근인 정모 총경이 지난 20년간 금품을 수수했고 한기환 후보자가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기사가 5분 전에 보도됐습니다. 이 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솔직하게 답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그런 일 없습니까? 여기 이 기사를 보면은 정모 총경이라는 사람이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값으로 땅을 매수했습니다. 이거 분명 금품 수사 아닙니까? 땅값을 후려쳐서 돈 받은 거라고요. 여기 등기부 등본도 실려 있습니다. 정모 총경이 땅을 매수한 것은 맞습니다. 또한 시세 절반가로 매수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돈 받은 거네. 그걸 알고도 묵인한 겁니까? 어떻게 그걸 묵인해요? 하지만 그건 채무관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채무관계요? 토지 소유자가 급전이 필요해서 일정 금액을 정모 총경에게 대야 했고 그것을 토지로 갚은 것입니다. 그에 대한 증거는 채권 채무 관계를 맺은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지만 공직자로서 얽히지 말아야 할 관계임은 분명합니다. 그에 따라 처분을 내려 정모 총경을 이미 지방경찰서로 발령 조치한 바 있습니다. 차후 제가 경찰청장에 임명된다면 대대적인 청문감사와 감찰을 통해 경찰 조직의 청렴을 강조하고 도덕성을 재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드리겠습니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아이고, 주원아. 고작 그걸로 여기까지 온 거니? 그럼 다음으로 반도당.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이동식 경위? 서울청 감찰조사기 이동식 경위입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청문회 하고 있는 거 안 보이나? 경찰청장 청문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때와 장소가 중요합니까? 그렇습니까? 한기환 경찰청장 후보자님. 법 집행 중인 우리 직원, 놔주시죠. 무슨 일이지? 이동식 경위. 긴급 체포권입니다. 차장님. 뭐? 한정 경위. 당신을 이금화 살인사건에 관한 직권남용 및 방조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이거 왜?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고 변명의 기회가 있으며 체포 구속적 부심을 법원에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금화 기억하지? 무슨 짓입니까? 무슨 짓은?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죠. 한정경이.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내일 청문회장에서 나를 긴급 체포하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혐의로? 이금화 살인사건에 대한 직권남용 및 방조. 왜 그런 쇼를 해야 되는데? 임규석 기레기한테 떡밥 던졌잖아요. 우리 아버지 한기환 씨는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바라던 순간이 이번 청문회인데 철벽방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철벽방어에 스스로를 내던져 공격하시겠다? 아버지 인생에서 희생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아들인 저도 그런 인간이라고 생각하시겠죠. 예상하지 못할 겁니다. 예상하지 못하면 방어할 수도 없고. 날 체포하세요. 카메라 앞에서 긴급 체포되면 휴직 처분으로 안 끝날 텐데. 인생 망가질 수 있어요. 내 걱정하는 겁니까, 이동식 경이? 미쳤어요, 내가. 한경이 걱정을 왜 해? 묵비권 행사하세요. 인정하지 말라고. 한경이가 이뻐서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서. 묵비권 행사 약속 안 하면 체포 안 합니다. 알겠어요? 네. 세상에 이런 일도 다 있네. 우리 의원님 아드님께서 직접 나를 다 보자고 하시고. 네, 날 애타게 찾으신다는 소문을 들어서요. 날 다시 정신병원에 쳐넣고 싶어 하신다고. 2000년 그때처럼. 흑간이의 지탈바놀스야. 뭘 좀 떠올리셨나 봐. 굳이 여기서 나를 만나자고 한 거 보면. 좀 괜찮냐? 그때 뭐 난리도 아니었잖아. 안 괜찮다면 어쩌시게. 어쩌긴 뭘. 남의 아들 일인데 그 집 어머니께서 알아서 잘 하시겠지. 안 그렇습니까, 의원님? 드바이엄 드로놀리스. 의원님, 이 깜짝쇼는 뭡니까? 많이 놀랐어? 놀라긴 뭘. 아니, 내가 놀라고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나만 쏙 빼놓고 한교환이랑 무슨 짝당을 벌이고 있는 건데? 우리 사이에 너무 섭섭하지, 이 대표. 내가 뭔 짝당을 해요? 강진묵 일입니까? 한교환 차장이랑 둘이 강진묵 죽인 거야? 그래? 뭐 만약 그랬다면 어쩔 건데. 뭐 고발이라도 하시게? 그럼 의원님도 철컹철컹. 우리 아드님도 철컹철컹. 아, 우리 도혜원 의원님께서 공들이신 문주시 재개발도 다 날라가고요. 이 대표. 예, 의원님. 2000년 10월 15일 새벽에 말입니다. 왜 갑자기 그날 일이 나와? 갑자기 그날 일이 생각이 나네. 내가 그날 누구들을 좀 도와준 것 같거든. 결초 보은 모르시나?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은혜를 갚아야지. 그날 당신 일 안 했잖아.
당신이 내 차를 다른 곳으로 옮기러 간 사이에 유연이가 사라져버렸지. 강진묵이 유연이를 데리고 가서 동식이 집 지하실 벽에 묻었어. 당신이 처리하지 못했다는 게 알려지면 좋을 게 없었겠지. 그래서 당신은 강진묵이 자살할 수 있도록 도왔어. 그런데 경찰서 유치장 CCTV는 어떻게 멈춘 거예요? 그게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말이죠. 분명 경찰 내부에 협조자가 있었던 건데. 잠깐, 아까부터 나도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 있어서 말이야. 의원님, 이게 그렇게 궁금해요? 아드님 믿기로 날 여기까지 불러낼 정도로? 난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사실이 있다면 당연히 알아야지. 야! 너 뭐 하는 거야? 야! 박정재! 죄송해요, 어머니. 여보세요? 이동식 씨? 아, 이창진 씨. 그렇지. 그날 일, 제일 궁금해할 사람이 당신 말고 또 있나? 아이, 무슨. 그날 일만 궁금할까? 남상배. 우리 소장님 일도 무척 궁금하지. 남상배가 누구더라? 아, 요새 기억력이 통? 머리도 좋으신 분이 왜 기억을 못하시지? 대갈통도 크더만. 대갈통 안에 든 거를 나쁜 일에만 쓰시나 봐. 좋은 일, 나쁜 일. 그거 누가 판단하지? 뭐 법이 판단하나? 그럼 우리 의원님 아드님께서는 범죄자시니까 자격 없고 의원님께서 판단하시게? 정재야, 그만 가자. 가긴 어디? 아, 이동식이. 그럼 네가 판단할래? 차에서 나와, 이 새끼야. 여기까지 모아놓고 휴대폰으로 깔짝깔짝 뭐 하는 짓이야? 아니, 나도 그러고 싶은데 내가 소속을 옮겨서 말이야. 오늘은 오지화가 판단할 거야. 오지화? 니네 오늘 동창회 아니? 남은 얘기 서해 가서 마저 하시죠. 박정재! 이건 아니잖아! 우리끼리 조용히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어떡해! 이왕 베린 몸, 뭐 오늘은 어쩔 수 없다 치고. 의원님, 앞으로 좀 조심합시다. 내가 들은 게 좀 있거든. 누군가 죽을 때까지 묻고 간 우리 의원님의 소중한 비밀. 비밀이 뭔데? 그게 뭐냐고! 개나 소나 다 알면 그게 비밀이냐? 그분의 정성을 생각해서 꼭 지켜드려야지. 안 그래요, 의원님?